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사회를 소개할 임준하입니다. 먼저 1차 모빌리티 사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네, 서울 캠퍼스에서 충주 캠퍼스, 그러니까 글로컬 캠퍼스로 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타고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네, 바퀴도 그리고 의자도 그리고 사람이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에서 충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거는 모빌리티 중에 하나인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4차 모빌리티까지 설명드린 때인데 이제 1차 모빌리티죠. 이제 2차 모빌리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좀 뭔가 사회적인 그런 이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승진해서 충주 캠퍼스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과 함께 사회적, 그 다음에 관계적 지위 이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승진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과 사회적인 관계의 지위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서 2차 모빌리티 사회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이 나는 거죠. 뭔가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켜먹고 싶은데 뭔가 어플을 켜서 네, 피자를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플은 온라인인데 피자를 받는 건 오프라인 공간 충주에 가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O2O 서비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가상적인 공간으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모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차 모빌리티 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차 모빌리티 사회가 남았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애플에서 또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네, VR, 네, 가상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VR이다, MR이다, 뭐 XR이다 요새 되게 핫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차를 타고 이동도 하고 어플로 피자 주문도 했는데 이제 VR 기기로 콘텐츠를 감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VR로 콘텐츠를 감상하는 거를 가상적인 공간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모빌리티 사회가 완성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빌리티란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우리 일상에 없으면 안 되는 이동수단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운송수단에서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동을 켠 시점에서 주차까지 모두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인 도어투도어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 목적지까지 동선을 파악하고 시간대 맞춰 교통 흐름을 살핍니다. 공유 플랫폼 차량을 이용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결정한 후 집을 나섭니다. 공유 차량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운전석에 앉는 순간 각종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현재 대기 상황은 물론 실시간으로 도로의 상황을 전달받고 전기 충전소의 위치 등을 알람으로 받습니다. 도착지에 다다르면 주차할 곳을 검색하고 그곳까지 자율주행으로 편하게 주차를 완료합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는 차에서 집의 온도를 조절하고 가전제품을 미리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빌리티는 과거 운송수단의 개념을 넘어 특별한 이동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초기 자본과 감가상각을 걱정하며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에서 공유 그리고 연결과 자율주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인류 모두는 모빌리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체부터가 모빌리티에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의 조상은 걷고 달리고 가축을 이용하고 교통수단을 만들며 개인의 삶과 지역의 문화,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만약 모빌리티가 불가능했다면 어땠을까요? 제한된 삶을 살았을 우리에게 집단과 집단의 마찰로 생기는 큰 전쟁도,
다른 민족을 착취하는 식민지도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으로서의 진보 역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 모빌리티 세상인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빌리티를 추구해야 할까요? 모빌리티로 인해 생태 환경이 파괴되기보다는 지켜지게 하고 교류와 융합으로 더 나은 문화를 창조해내고 모빌리티의 주체인 우리가 고유함을 지니면서도 다양성을 누린다면 모빌리티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